Hey guys, what's up? 스타일 디렉터 은비입니다. 이 영상은 증명사진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은 증명사진을 어떻게 해야 예쁘게 찍을 수 있는 영상이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알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포토샵이 없으시고 막 나는 포토샵을 할 줄 몰라가지고 사진 보정할 때 그냥 핸드폰으로 하시거나 좀 그래가지고 막 화질도 깨지고 그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포토샵 없이 좀 쉽게 얼굴 보정하는 방법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포토샵 대신에 오늘 픽슬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진을 한번 보정해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픽슬러 사이트가 뜨면은 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근데 사실 저도 이 픽슬러를 한두 번밖에 안 써봤어요. 대충 이렇게 깨작깨작? 픽슬러 사이트는 영상 하단에 상세 보기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픽슬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진짜 포토샵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포토샵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미지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찍었던 증명사진 같은 사진을 불러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요. 그럼 이렇게 사진이 불러왔는데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는 픽셀 유동화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늘렸다 넣었다 막 이렇게 눈을 크게 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픽슬러는 아쉽게도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정을 하냐, 바로 이 왼쪽에 보시면은 우목렌즈, 볼록렌즈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얼굴을 보정해 줄게요. 보시면 볼록렌즈를 눌러주시고 브러쉬 크기를 좀 키워줘요.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꾹꾹 누르면은 이게 머리카락 부분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얼굴이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되게 좀 독특한 원리로 하는 거죠. 우리 얼굴 이렇게 마우스로 쓱쓱 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옆에 얼굴이 밀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잘못 눌렀으면 컨트롤 Z로 이렇게 뒤돌아가면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코를 줄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코가 너무 확 들어갔어. 그럴 경우에는 요 위에 세기를 조정해주세요. 세기를 좀 낮게 해주면은 코가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요. 그러면은 사진을 보정하기 전에 레이어 있죠? 이쪽에 이 오른쪽에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배경을 끌어당겨서 새 레이어 쪽에 당겨주세요. 그러면은 하나 더 사진이 늘어나요. 이 밑에 건 원본이고 위에 건 제가 보정할 사진이에요. 그런 다음에 얼굴 윤곽을 먼저 다듬어 줄 건데 이거는 저는 브러쉬를 제일 크게 해주고 세기도 조금 한 50 정도로 해서 좀 전체적으로 약간 안에 볼살들을 집어넣어줄게요. 보시면은 전후 약간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도 조금 줄여주고 세기도 좀 낮춰서 세밀하게 고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왼쪽에 확대 버튼을 눌러서 볼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에 비해서 볼살이 좀 많이 들어갔죠? 이제 여기 보시면 살짝 머리카락 부분이 깨지긴 하는데 증명사진으로 쓸 거면은 사진이 좀 작게 되기 때문에 크게 막 티가 나진 않아요. 좀 거슬린다면은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포토샵으로 할 수밖에. 옷이에요. 그리고 콧볼도 살짝 줄여줄게요. 콧볼은 많이 안 줄여도 될 것 같은데 크기를 낮춰서 그 다음에 중요한 눈. 저는 오른쪽 눈이 살짝 짝눈이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키워줄게요. 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 볼록렌즈를 선택해서 세기를 좀 낮춘 다음에 눈 가운데를 클릭해주면 살짝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눈이 커졌습니다. 전후 보시면 어깨 높이가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높이도 좀 맞춰줄게요. 이것도 비슷하게 여기를 밀어줘가지고 살짝 여기 낮춰주고 머리카락 주변도 이렇게 볼록렌즈로 눌러가지고 머리카락 주변 머리를 조금 더 차분하게 가라앉혀줄게요. 클릭. 그 다음에 얼굴 부분에 잡티를 지워줄게요. 여기 점 있죠? 여기 눈 밑에 점을 왼쪽에 보면은 스파틸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 스파틸 도구를 누르고 점이랑 비슷한 크기로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해준 다음에 딱 눌러주면 짠! 사라지죠? 이렇게 쉽게 잡티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배경에 이상한 이 포스터 있죠? 이 찔끔 나온 포스터도 브러쉬 크기를 키운 다음에 여기를 싹 밀어줘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사라져요. 짱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하도 막 얼굴 주변을 만져가지고 이 배경 색깔이 조금 다 안 맞거든요? 이 색깔도 맞춰줄게요. 왼쪽에 보면 닷지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밝기를 밝혀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브러쉬 있죠? 이 부드러운 브러쉬를 선택해줘야 되네요. 이렇게 사진 주변을 이렇게 싹싹싹싹 하면은 밝기가 올라가면서 외곽이 더 하얘 보여요. 그래서 더 증명사진 같아요. 보시면은 배경이 이렇게 좀 밝아졌죠? 사진을 확대해서 섬세하게 만져주시면은 좀 더 완성도 높은 사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대충 빨리 후딱후딱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번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방금 닷지랑 반대로 좀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얼굴을 확대한 다음에 얼굴 부분에 외곽 같은 데 살짝 만져주면은 이렇게 컨투어링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갸름해 보이겠죠, 얼굴이? 아, 근데 뭔가 전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반대로 이 닷지 툴로 이제 밝기를 줄만한 뭐 하이라이터, 뭐 얼굴 눈밑이나 아니면 뭐 이마 같은데 하이라이터를 살짝 주면은 얼굴이 좀 밝아지겠죠. 그리고 컨트롤 M을 누르면 이런 커브가 나오거든요. 이 커브로 살짝 위로 올려주면은 전체적으로 좀 밝아져요, 사진. 이 커브를 만지다 보면은 아마 사진에 맞는 그런 밝기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좀 위로 올려주는 편이에요, 커브를. 이런 색감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핸드폰에서 보정하고 넘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필터라는 것 중에 선명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조금 미세하게 사진이 선명해지거든요. 입술 색 같은 것도 이렇게 닷지 툴로 한번 만져두면은 조금 더 어두워지면서 뚜렷해지죠. 이런 디테일한 거는 자기 취향에 맞춰서 보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좀 괴물같이 나왔죠? 원본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포토샵이 아니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배경이 조금 그래도 약간 얼룩덜룩한 것 같아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색상 추출 도구 왼쪽에 이 스포이드 도구를 눌러서 배경색에 그냥 좀 적당한 중강색 같은 데를 한번 클릭해주고 브러쉬를 누른 다음에 아까처럼 크기는 좀 크게 부드러운 브러쉬로 그리고 강도는 좀 50 정도 해서 이렇게 살짝 칠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칠하면 머리 안쪽까지 색깔이 넘어와 버렸죠. 이거를 지우개 도구로 머리 안쪽 부분은 색을 지워줄게요. 좀 뭔가 지금 대충해가지고 약간 좀 어색한데 증명사진으로 뽑으면 그렇게 많이 티는 안 나요. 대충 살지 뭐. 마지막으로 증명사진 규격으로 사진을 잘라줄게요. 왼쪽 상단에 보면 자르기 도구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고 상단의 가로 세로 비율을 3:4로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증명사진 크기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칸칸칸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거를 눌러서 움직이면은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증명사진 같이 좀 규격을 맞춰줄게요. 짠! 이렇게 증명사진이 완성됐어요. 그런 다음에 파일, 저장, 형식은 JPG 그리고 품질을 100%로 만들어주시고 내 컴퓨터에 저장.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제 저는 그냥 집에서 대충 그냥 A4 용지에다 한번 대충 인쇄를 해봤는데 그지 같네요. 저 그냥 A4 용지, 심지어 이면지. 이면지에다가 그냥 대충 어떤 느낌인지 보려고 인쇄만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사진 보정하시고 뭐 출력 업체 킹코스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사진 용지로 인화하시면은 돈 안 드리고 집에서 간편하게 증명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집에 프린터기가 있으신 분들은 용지만 사진 용지로 구입하셔가지고 출력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 영상이랑 이 영상 참고해주셔가지고 증명사진 예쁘게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명사진 영상은 약간 컬러 증명사진 찍는 방법 그리고 보정까지 알려드리는 영상이에요. 좋아요랑 채널 구독, 알림까지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뿅뿅.